팬들 여러분, 이 옷을 제가 어 진짜 안 어울려. 아 티셔츠가 너무 좀 쫄이야 쫄. 5년 만에 여러분. 아니 강태 왜 이렇게 안 어울려? 사이즈 몇이야 이거? M 아니 저 해줄래. M인 것 같아. 예민하고 있어. 야 잠깐만 너무 정신없더라. 다혜는 신발 신고 들어오지? 다비만이 화내고 했지? 강태는 나보고 티셔츠 사이즈 물어요. 그래서 M이라고 했더니 저한테 지금 뭐라 하죠? 어 정신선은 죽겠어. 어 애기랑 그 동물놀이 하는 거야? 다혜니가 만드는 걸 다혜가 은근슬쩍 뺏더라고요. 하나 못하게? 저렇게? 다혜니 근데 다혜니 간다. 이제 시작이야. 자매의 난 진짜 시작. 아 자꾸 패션쇼에 나트랑 간다고 광태 티셔츠를 바꿔. 바지는 이쁜데 1리터 사이즈 큰 거. 아 자꾸 공항 패션 검색해가지고 공항 패션 사고 있어요. 지금 신났어. 나트랑 간다. 제가 이거를 1년 6개월 전에 샀는데 응. 이번에 처음 입었거든요. 근데 응. 뒤에 이런 데 있더라고. 깜고 다 놨잖아. 왜? 고양이들이 한 거야? 아니 아 진짜? 티모니가 팍 빵꾸 낸 거예요. 아 그래도 얼마나 좋아. 티모니 흔적도 있고 봐봐. 다혜 분명 여기 있었는데 다혜니가 자꾸 가져가니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같아. 근데 다혜니는 아직 어려서 뭐 니꺼 내꺼가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크면 좀 분리 좀 해줘야지. 저 장군거 장 오픈할까? 장군거 언박싱인가 이게? 여러분 제가 요즘 꽂힌 과자류예요. 자 찹쌀 그리고 이제 보리과자. 이거는 네 개 묶어서 세일에 넘어가 버렸어. 아 밥 먹고 이거 코코넛 먹어야지. 그리고 식초. 어 나 임신했나? 무슨 소리야? 나도 의심스러워. 강태야 우리 허니문 베이비 만들기로 했잖아 이번에 가서. 드랑이에서? 어 나트랑에서. 아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다. 아 진짜 못 숨기겠다. 나 거짓말 못해. 허니문 베이비고 나발이고. 자 이거요? 아빠 과자 가주세요. 지금 다혜야 그럴 문제가 아니야. 뭐야 이거 이다인 거잖아. 이다인 거야 임마. 이다인 거. 이다인 거야. 우린 셋째 없어 없어. 여러분 이거 이다인 거예요. 아 준 거 아니야?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상태야. 이건 진짜 내 솔직히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저는 셋째 임신을 하면 난 말 안 할 거야. 애기 낳아서 그냥 저 애기 낳았어요 라고만 할 거야. 왜냐면 뭔가 부끄러워 셋째까지는. 절대 안 되겠다. 절대 안 되면 조심해요. 당신.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아니 근데 뭔 얘기 하려고 그러더라? 아, 출산하고 나서 다 까먹네? 아 잠깐만 진짜 할 말이 있었는데? 아 강태야 내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진짜 내가 임신했나? 안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네, 나 알아. 왜? 보여줄 때는 임신이 안 돼. 어 그런가? 응. 어? 아니야 강태야 너 그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근데 있잖아 강태야 봐봐. 임신했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한 두세 차례 했었어. 그냥 내 솔직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남들 인스타도 막 임밍아웃 뜨잖아. 근데 거기 댓글에 임신을 하면은 운전 감각이 떨어진대. 근데 그거를 공감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댓글로 자기도 그랬다고. 근데 강태야 나 요즘 주차장에서 계속 주차 기둥 바꾸 다니는 거 몰라? 내가 말했잖아. 나 희한하게 운전을 할 때 이제 거리 계산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거야. 나 그런 경우가 좀 처음이었거든? 나는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차 바꾸고 싶어가지고 차를 긁고 다니나? 그랬는데 그거 딱 보고 뭐지? 나 임신했나? 이 생각 했어. 근데 임신을 하더라도 나는 임신 테스트기를 하지 않을 거고 임신을 했다 해도 난 여러분들한테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한테도 말 안 함. 다혜야 손 씻자. 다혜 손 씻고 와. 다혜 손 혼자 씻을 줄 알지? 어 다혜 혼자 씻을 줄 알아? 진짜로? 한번 보자. 아 이렇게 올라가서 다혜 많이 껐어요 여러분. 손 비비세요. 아빠 손 비비는 거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아 이 고사리 손. 끝. 가자. 잘했어. 다혜 손 닦고. 손 닦고. 그럼 테라가 저 아니었으면 나트랑 못 갈 뻔했어요. 공항에서 안녕. 안녕. 내일도 못 오네. 어? 여권 나오는데 며칠 걸리는가 보지. 그런데 여권 만료됐거든요 저는. 애들 다 나왔네. 응. 고양이. 아 뽀까는 못 도망가 뚱뚱해서. 너무 좋아해요 뽀까를. 근데 뽀까는 이제 자기의 인생에 좀 체념한 것 같아요. 나는 다혜가 사는 집의 고양이 이런 느낌이야. 맞다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댓글 남겨주셨잖아요. 저 진짜 감동 먹었잖아요.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 이제 점을 남겨달라고 댓글 유도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점을 남기셨더라고. 정말 많이 남기셨더라고. 나 진짜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그 점이 뭐라고. 저 진짜 감동 먹었어요. 점만 안 남기시고 진짜 사람 본다고 하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고. 저 눈물 흘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어. 저 나트랑 간다고 했잖아. 나트랑 간다니까 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거를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DM으로 막
엄청 길게 써주시더라고. 그래 너무 감사해갖고 저희가 그립도 또 보내드렸어요 그분께.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따옴표 좀 남겨주세요. 아니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이제 유튜버는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을 먹고 사는 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이야 그거는. 이번에는 느낌표를 한번 달아볼까요? 진짜 좋아요. 우리는 이제 증발을 해버리고. 여러분 근데 진짜 그거 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아니 우리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고 끝까지 계속 보고 계시다는 분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 느낌표를 한번 주시면. 네, 느낌표를 남겨주세요. 근데 이제 댓글을 안 다는 심리도 난 알아. 왜냐면 나도 댓글을 다. 알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걸 오해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뭐요? 내 친구는 옛날에 그러더라고. 이 댓글이랑 그러면 돈 나가는 줄 아는데 돈 안 나가요. 데이트만 나가요. 데이트만. 제 친구가 한번 그래도 오해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데이터만 나가는데 돈은 안 나가요. 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베트남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근데 가기 전에 궁금한 게 근데 사무실에서 화면잖아. 치약 어떻게 갖지? 아야 뭐해요? 치약을 내가 숨겨놨는데 아야 괜찮으려고 치약을 야 치약을 이렇게 짜버렸어 볼래? 그래도 예쁘긴 한데 그런데 그래도 불티랑 다 들어가지고 얘가 칫솔 여기 있거든. 이거 오늘 깠거든? 여러분 반쪽 남았어요 이거를. 다행히 재운다고 잠시 자리 비웠는데 다행히 손 비벼야지 그거 해주지 마. 아야 이것도 아끼는 거야. 엄마 빗다운 쪽을 쓰면서 돈 버는 거야.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저보다 일주일 더 빨리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혹시 공항 가실 때 반바지 입고 가셨나요? 긴바지 입고 가셨나 궁금해가지고. 아 그럼 거기 도착해서 반바지로 갈아입으셨는지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크록스를 신던 거를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계속 신고 가겠는데 내가 크록스를 신고 가서 베트남 가면 크록스를 꼭 사야 된대요. 난 거기 가서 이 크록스를 버리고 새로 사서 신고 가겠다 했는데 크록스를 공항에 신고 간다고 이광태가 나한테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내가 여러분 이거 뭐하냐 이게 진짜로. 아 여러분 들어봐요. 그렇게 또 뭐라 가지? 제가 했던 말은 뭔지? 공항 패션은 아니라면서? 아니라 이거 빠마도 봐봐.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모함입니다. 편집자님 꼭 살려주세요. 이거 뭐 제가 뭐라 했냐면요 테라가 그 지금 아 크록스 신는 사람 많아요 당연히 알죠. 근데 테라가 그걸 되게 오래 신다 보니 한 번도 안 씻었는데 엄청 때가 많이 껴있어가지고 되게 시꺼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거 신고 가라. 그 크록스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9시 반이라서 우리 지금 들어갈 시간 넘었거든요.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댓글은 느낌표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공항 패션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우리 강태 공항 패션 너무 힘들다. 뽀까 나왔네. 와 뽀까 고양이랑 왜 이렇게 잘 어울리게 생겼냐 얼굴.